부산의 가을 행복나는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그리고 저희는 더 국화스텐입니다. 앞에 뭐라고 보시니까 어떻게 멋있네요. 아 여러분, 아 부산에서 하는 건데 저축 많이 하셨나요? 저희 뭐 아까도 바로 전 공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적응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30대 대부분 이제 초반 아니면 또 중반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적응을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돈을 함부로 막 쓰는 되게 유명한 친구였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돈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공연이 많아지면서 그 행사를 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수입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서 이 형 같은 경우는 애가 둘이거든요. 그래서 기저귀랑 이런 거 분유값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형도 술 먹는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술 먹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형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. 나는 지금부터 적응을 해야지 이러면서 예, 부산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제가 그 공연관 하면서 한번 이렇게 왔었을 때 저는 제가 스탯인 줄 알았어요. 너무 부산 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저희 콘서트도 하고 있거든요. 부산에서 콘서트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족분들과 함께 놀러 오셔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펄스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